추석 잘 보내셨죠? 예, 이제 동형 모의고사 3회, 4회 두 번 남았습니다. 이제 시험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최선을 다해서 꼭 합격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3분의 2 이상이 지금 통계를 보면 거의 35만 명 이상 원서를 접수했다가 실제 시험 보러 가는 사람은 10만 명도 안 됩니다. 그래서 3분의 2 이상이 중간에 탈락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낙오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3회 문제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개업과 관련되는 건데 용어정의와 중개대상물은 해마다 시험에 한 문제씩 출제됩니다. 가장 어려운 부분입니다. 관념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용어정의나 중개상물에 집착할 필요는 없습니다. 기출문제 정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에 중개행위로 거래가 성립된 경우라도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 중개업이 아니다. 예,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게 중개업이죠. 세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래서 보수를 받지 않는 경우 중개업이 아닙니다. 맞고요. 2번 개업공개사가 중개보수를 받지 않고 행한 중개행위는 공인중개사법의 규율 대상이 아니다 했는데 이게 틀렸네요. 보수를 받지 않아도 확인 설명해야 되고 확인 설명을 하지 않거나 잘못해서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다면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2번이 틀린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3번, 소위 3번 이런 것이 권리금인데 권리금은 중개상물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컨설팅 수수료도 역시 중개보수가 아니기 때문에 많이 받아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컨설팅 수수료 많이 받아도 되고 권리금 알선하고 수수료 많이 받아도 이는 중개보수가 아니다. 공인중개사법 위반 아니다.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업도 아니고 중개보수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중개 대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을 알선하는 게 중개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개업 공인중개사임을 표시하는 사무소 명칭을 표시하였다면 단 한 번 중개를 못했다고 해도 중개업으로 볼 수 있다. 예, 개업 공개 그 명칭을 이 중개업이라는 것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할 의사가 있으면 중개업이죠. 그 반복하진 않았지만 간판 달고 쉽게 말해서 손님 받았다면 이건 중개업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받을 의사가 있기 때문에 비록 반복하진 않았다 하더라도 예, 그래서 한 번만 했다 하더라도 원래 중개업은 반복해야 되는데 간판 달고 하면 한 번만 해도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 그런 취지입니다. 5번에 회사가 사원을 대상으로 하거나 시청이나 구청에서 주민을 대상으로 토지나 건물을 중개하고 보수를 받아도 중개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뭐 이 지문은 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예, 중개업이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중개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고요. 2번 문제 중개대상물 역시 이게 어려운 부분인데요. 기출문제입니다.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 중개대상물에 해당하는 것인데 기역의 접도구역에 포함된 사유지, 개인 땅이니까 사고 팔 수 있으면 중개상물이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래서 접도구역, 뭐 도로법 제50조 고속국도법 제8조의 접도구역에 대한 행위 제한이 있는데 행위 제한만 있을 뿐이고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전부 중개대상물 됩니다. 원칙적으로 개인 땅이라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개발 제한구역 등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그래서 기역은 중개상물이고요. 그 다음에 토지 일부에 대한 저당권이라고 했는데 용익물권은 1필의 일부에도 가능하지만 담보물권은 1필의 일부에 불가능하죠. 그래서 토지 일부에 대한 저당권은 안 됩니다. 한 필지 전체에 대한 저당권만 가능합니다.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1필의 일부에 대해서도 가능하죠.
원래 저당권은 중개사물인데 일부에 대해서는 저당권 설정이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니은 X고 디귿은 질권, 점유권, 분묘기지권 다 중개사물 아니고요. 리을 농작물 중개사물이 아니고요. 명인망보를 갖춘 미분리과실도 중개사물이 아닙니다. 명인망보를 갖춘 수목의 집단만 중개사물입니다. 공업소유권 중개사물이 아니고요. 공장재단, 광업재단, 재단 전체가 하나로서 중개사물이 됩니다. 따라서 답은 1번이 되겠고요. 기출문제는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기억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기억, 니은 이런 식으로. 지금 시험 합격한 사람은 시험 볼 수가 없어요. 그래, 그 법령의 규정은 없거든요. 공고문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산업인력공단에 건의를 했어요. 나는 학원 강사인데 시험 보고 싶다. 못 보게 하는 법적 근거가 뭐냐 이렇게 따졌더니만 그 다음부터 볼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다. 국토부하고 협의해 보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험을 계속 보다 보면 언젠가는 합격할 수 있거든요. 저도 여러 번, 한 15번 보다 보니까 자격증을 두 번 취득하게 되었어요. 여러분들은 한 번만에 다 합격하셔야 되겠죠. 자, 이번에 1번이 답이고요. 3번 중개 대상물 틀린 것입니다. 1번 중개상물은 꼭 등기 안 해도 미등기 무허가 건물도 중개상물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처분, 가등기, 가압류 뭐 이런 거 돼 있거나 사법상 제한이나 공법상 제한이 돼 있다 하더라도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중개상물 된다고 했고요. 전세권이 설정되어 있는 것, 지상권 설정되어 있는 것, 분묘기지권이 설정되어 있는 토지 다 중개상물 될 수 있습니다. 분묘기지권 그 자체는 중개상물이 될 수 없겠죠. 사법상 제한이 있어도 중개사물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번에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수 있는 수목은 일부도 가능하지만 임목 등록원부에 등록된 것에 한한다. 네,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하려면 먼저 임목 등록원부에 등록되어 있어야 됩니다. 시험에는 잘 나오지는 않는 지문들입니다. 이런, 왜냐하면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에서는 시험에 잘 나오지는 않는다. 4번 임목의 소유권이 아니라 저당권을 설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해야 하지만 공탁하는 방법은 없다 했는데, 예, 보험에 가입하거나 그 다음에 농업협동조합 그 다음에 산림조합 공제에 가입하거나 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공탁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시험에 공탁하는 방법이 있다 없다 나온 적은 없습니다. 네, 보험에 가입하거나 또는 농업협동조합 공제나 산림조합 공제에 가입을 해야 됩니다. 5번이 답입니다. 수개, 여러 개의 공장이 서로 다른 소유자인 경우에는 공장재단을 설정할 수 없다 했는데 이게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 제10조 1항에 보면 공장 소유자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공장으로 공장재단을 설정하여 저당권의 목적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장재단 저당법이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죠. 엄격하게 보면. 그래서 시험에 나온 적은 없고요. 답은 5번입니다. 그런데 시중에 있는 모의고사는 이렇게 어려운 것들이 많이 있기는 합니다. 그 기출문제 나왔던 게 가장 중요하다고 했죠. 3번에 답 5번이고요. 4번은 개설 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입니다. 1번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포함한다의 경우에도 등록 신청할 수 있다. 포함이 아니고 제외죠? 제외입니다. 제외. 그래서 틀렸고 2번 법인이 분양대행 컨설팅만을 영위하기 위한 경우라면 등록 신청을 해야 문제되지 않는다. 혹시 답안지 받으셨어요? 2번도 틀렸다고 봐야 되겠죠. 2번도 문제되지 않는다. 뭐가 문제되지 않는다. 이렇게까지 시험에 이렇게 나오진 않습니다. 무슨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말을 해야 되겠죠. 예, 법인이 분양대행이나 컨설팅만 하려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필요 없어요. 컨설팅을 하면서 중개업 하려면 등록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2번도 틀린 것으로 하겠습니다. 분양대행이나 컨설팅만 하려면 등록 안 해도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서 취지는 등록 신청해야 문제되지 않는다 이 말은
이 문제는 제가 출제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도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제가 볼 때는 등록 신청을 해야 중개업을 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취지로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중개업을 하려면 등록해야 된다는 이야기라고요. 중개업을 안 하려면 등록 신청 안 해도 됩니다. 분양 대행만 하려면. 그래서 4번에는 1번, 2번 두 개 복수 정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 중개사무소는 사용 승인을 받으면 건축물 대장에 기재되지 않아도 중개사무소 확보 서류가 될 수 있지만 가설 건축물 대장은 포함되지 않는다. 예, 무허가 건축물, 가설 건축물은 안 됩니다. 미등기 건물은 될 수도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이 있다면. 그 다음에 4번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중개업을 폐업하지 않으면 법인의 임원 또는 사원이 될 수 없다. 이중소속에 해당되니까. 맞습니다. 5번 실무교육 수료 확인증은 전자적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면 제출하지 않고 공인중개사 자격증, 건축물 대장, 법인의 등기사항 증명서도 제출하지 않습니다. 예, 자격증 제출하지 않죠? 우리 암기 프린트 51번에 1번부터 3번 자격증 미제출입니다. 시도지사에게 직접 자격증 진위 여부를 확인합니다. 4번에 그래서 1번, 2번 두 개가 정답이고요. 5번은 법인의 등록 기준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사회적 협동조합을 제외한 협동조합 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자본금이 5천만 원 이상이어야 되고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은 자본금이 얼마 이상이어야 됩니까? 1천만 원 이상이어야 된다 하면 X입니다. 보험, 보정설정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이고 지역농협, 지역농협은 자본금은 적용이 안 됩니다. 등록기준을 적용 안 합니다. 그래서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하고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을 구분해야 된다고요. 협동조합기본법에 의한 협동조합은 일반중개법인이고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지역농협은 특수법인이라는 것을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2번 겸업도 할 수 있으니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중개업만을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 24번에 6가지는 겸업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중개 외에도 주택 상가 분양 대행이라든지 6가지는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이나 사원이 10명이면 5명이 공인중개사이어야 등록을 할 수 있다. 예, 만약에 9명이면 제외한 임원이나 사원이 9명이면 3분의 1 이상이니까 3명이고요. 10명이면 얼마입니까? 3.3333명이니까 4명 이상이면 되죠. 대표자 제외하고 4명 이상이면 되는데 5명 이어야 등록할 수 있다 했으니까 틀렸네요. 4명만 돼도 된다고요. 물론 5명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이렇게 했으면 맞는 말이죠. 5명 이어야 한다 했으니까 틀렸다고요. 3.333이니까 사람을 3.3명으로 쪼갤 수는 없으니까 4명 이상이면 되잖아요. 5명이어야 한다 해서 X. 3번이 정답입니다. 4번은 중개업과 상가의 관리 대행 업만을 목적으로 해도 등록 신청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중개업 외에 6가지는 겸업할 수 있습니다. 주택 상가, 관리 대행, 분양 대행 할 수 있습니다. 법인의 겸업 제한 시험에 잘 나오죠. 5번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거나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다고 해도 임원 사원은 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모두 실무 교육을 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실무 교육은 모든 임원 사원 전원이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경매 실무교육은 법인인 경우 대표자만 받습니다.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 소속공인중개사나 개업공인중개사가 2년마다 한 번씩 받기 때문에 자격증 있는 임원은 받아야 되지만 자격증이 없는 임원은 연수교육 대상은 아닙니다.
교육제도 우리 암기 프린트 53번에 있는데 다섯 개 비교하는 것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 출제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문제입니다.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했는데 답은 3번이네요. 집행유예,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면 3년이 지나야 됩니다. 2021년 10월 31일 날 벗어납니다. 3번은. 1번은 복권되면 바로 벗어나고요. 일반 사면돼도 사면되는 즉시 벗어납니다. 특별 사면은 3년 지나야 되지만 4번은 업무정지는 최대 6개월이기 때문에 경과됐고요. 그 다음에 5번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아야 결격사유죠. 5번은 아예 결격사유도 아닙니다. 답은 3번이고요. 집행유예는 징역 2년 앞에 볼 필요 없고 뒤에 유예기간 3년만 결격사유죠. 선고유예나 기소유예는 결격사유 아니고요. 답 3번, 7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1번 법인인 개업공개사는 중개업과 건설업을 겸업할 수 있지만 공인중개사나 부칙에 규정된 개업공개사는 가능하다. 겸업할 수 없지만 법인은 할 수 없지만 법인은 법제 14조에 규정된 6가지만 할 수 있고요. 법인이 아닌 개업공개사는 다른 업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법인은 중개법인은 건설은 못합니다. 2번 상업용 건축물 및 주택의 임대업, 관리업, 감정평가, 분양업, 용역업은 겸업을 할 수 없다. 예, 맞습니다. 임대 관리 대행은 가능한데 임대업은 안 됩니다. 용역업도 안 되고 용역 알선업은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택지의 관리 대행이나 분양 대행은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트는 24번에 6가지 할 수 있는 거 있습니다. 4번은 개발업은 안 됩니다. 투자 상담업 이런 거 겸업할 수 있다는 말이 없습니다. 5번 권리 분석이나 취득 알선, 공매 대상 부동산 입찰 대리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 입찰 대리 할 때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7번에 5번이 답이고요. 그 다음 5번 맞죠? 7번에 5번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안 해도 된다고요. 경매 부동산에 대한 매수 신청 대리인 매수 신청 대리 할 때만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해야 된다고요. 압류 부동산 공매 입찰 대리나 단순히 취득 알선 권리 분석만 하려면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할 필요 없어요. 이건 시험에 나왔던 기초 문제 지문입니다. 5번은. 7번에 5번이고요. 8번 분사무소 옳은 것만으로 연결된 것은 기억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입증하는 서류나 여권용 사진은 첨부하지 않는다 했는데 맞습니다. 외국인을 고용을 할 경우에는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냐면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되죠. 우리나라 사람은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니언의 분사무소 보정 설정 시기는 주된 사무소와 동일하다 했는데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와 동일하진 않죠. 주된 사무소 먼저 설치해놓고 분사무소는 몇 년 있다 설치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틀렸고요. 니언의 처음에 주된 사무소는 미리 보정 가입을 못해요. 등록 후 업무 개시 전에 하는데 분사무소는 우리 암기 프린트 56번에 맨 마지막에 동그라미 1, 2, 3번에 보정 설정 시기가 있는데 분사무소 설치 신고나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의 경우 미리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에 분사무소 설치 신고 필증은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이 교부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리얼에 분사무소에 대한 지도감독은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 등록관청이 모두 할 수 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 암기 프린터 11번, 11번에 있나요? 한번 펴볼까요? 11번. 암기 프린터 12번에 있네요. 12번에
지도 감독 관청이 있고요. 거기에 분사무소 관할 시장 군수구청장 포함이라고 가로 안에 돼 있고 우리 암기 프린트 4번에 맨 밑에서 두 번째 까만 별표에 보면 분사무소 지도 감독 둘 다 가능 이렇게 적어 놨습니다. 이때 둘 다라는 것은 주된 사무소 등록 관청도 가능하고 분사무소 소재지 시장 군수구청장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리얼은 예, 맞고요. 미엄 다른 법률에 의해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특수법인은 분사무소를 둘 수 없다 했는데 특수법인도 분사무소는 둘 수 있고요. 인장등록은 해야 되고 보정설정은 해야 됩니다. 다만 특수법인은 등록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분사무소 책임자가 공인중개사일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8번에 2번이 정답이고요. 9번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고용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고 등록신청할 때에도 신고할 수 있다. 등록신청하면서 뭐 같이 고용신고를 해도 상관은 없겠죠. 자, 그래서 1번이 답입니다. 고용관계 종료 신고는 전자문서 안 됩니다. 고용신고 전자문서 가능하고요. 2번 자격증 사본 첨부하지 않습니다. 고용신고할 때 암기 프린터 51번에 1번부터 3번 첨부하지 않는 거 있고요. 3번 개업공개사는 고용인과 형사상 연대 책임을 진다 했는데 민사 책임만 연대 책임을 집니다. 민사 책임, 행정상 책임. 만 있고 형사 책임은 예, 개업공개사가 그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않는 경우에 벌금형만 받습니다. 해당 조에 규정된 벌금형만. 직원이 진역 갔다고 사장이 진역 갈 일은 없잖아요.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은 소속공개사가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도 개업공개사만 대위 책임이 가해짐으로 소속관계사는 등록 신청할 수 있다 했는데 이거 틀렸습니다. 잘못한 소속관계사가 잘못했으면 당연히 소속관계사도 처벌받습니다. 만약에 자격증이면 자격증지 처분받고 개업관계사에게도 책임이 있는 겁니다. 약간 해설이 조금 부적절하긴 하네요. 어쨌든 소속관계사는 등록신청할 수 있다 했는데 자격증지 받았으면 등록신청 못합니다. 자격증지 기간 동안은. 5번 고용인의 행위로 개업관계사가 등록 취소를 당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 했는데 법 15조 2항에 보면 소속관계사 또는 중개보조원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관계사의 행위로 보므로 개업관계사가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록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9번에 1번이고요. 10번 틀린 것만으로 연결된 것은 했는데 기억 주된 사무소만의 이전 신고는 할 수 없다 했는데 주된 사무소만 휴업도 가능하죠. 주된 사무소만 이전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 신고는 주된 사무소만 이전하고 분사무소는 이전 안 할 수 있죠. 없다 해서 틀렸고요. 그 해설이 약간 부적절하다고 휴업도 주된 사무소만 휴업할 수 있어요. 주된 사무소 휴업하면 분사무소도 다 업무 못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주된 사무소 등록 취소되면 분사무소도 업무 못하죠. 그래서 기억은 어쨌든 틀렸고요. 이전할 수 있고요. 니언 등록증이나 신고필증의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교부받는 경우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는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은 없는데 이게 현실적으로는 보면 수수료를 내라고는 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서식에 보면 이전 신고서 서식에 보면 수수료 납부한다고 돼 있어요. 근데 법조문에는 규정이 없어요. 아직까지 그래서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이 니언 지문이. 신고필증 관할구역 안에서 밖으로 옮기면 등록증 재교부하고 관할구역
밖으로 옮기면 재교부, 관할구역 안에서 옮겼을 때는 등록증의 기재상을 변경하여 교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경우 수수료 내는지 안 내는지 명문 규정은 없고 우리 사무소 이전 신고서 서식에는 보면 수수료 내야 된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니은 지문은. 뭐 여기서는 기재상을 변경하여 다시 교부받는 경우에는 수수료 안 내고 관할구역 밖으로 옮겨가지고 완전히 재교부할 때만 수수료 낸다 이런 취지인데 시험에 나온 적은 없다고요. 디귿에 등록관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에는 등록증이나 신고필증의 변경상을 기재하여 교부할 수 없다. 예, 관할구역 밖으로 가면 완전히 새로 재교부해야 됩니다. 맞고요. 리얼 이전 신고한 후 간판을 철거하지 않으면 철거 명령 없이 행정대집행법으로 대집행할 수 있다 했는데 간판은 이전을 하면 지체 없이 철거를 해야 되고요. 철거 요 부분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데 사실상은 철거 명령을 하고 철거 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에 행정대집행법을 배어에서 대집행합니다. 근데 명시적 규정은 공중개사법에는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예, 사무소 이전한 후 간판을 철거하지 않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사실은 철거 명령을 등록관청이 하고 따르지 않는 경우에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 예, 법조문에는 직접 철거 명령 없이 이런 말은 없습니다. 철거 명령을 받고 이런 말도 없고요. 예, 그래서 명문 규정이 없기 때문에 철거 명령 없이도 대집행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어쨌든 시험에는 행정대집행법 이게 출제됐어요. 행정절차법, 민사집행법 X입니다. 행정대집행법입니다. 정문은 행정절차법입니다. 과태료 이의신청은 질서위반행위규제법입니다. 그 다음에 미음에 이전 신고한 후 간판을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 받을 수 있다 했는데 간판 철거 안 해도 어떠한 처벌을 할 수 있다는 규정 없습니다. 다만 행정대집행법에 의해서 대집행하고 그 비용만 청구합니다. 원칙적으로는. 답 2번입니다. 11번 휴업 등의 신고와 관련된 설명을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휴업 신고, 폐업 신고는 전자문서 불가능합니다. 재개 신고, 변경 신고만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2번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휴업 신고 기간 중에도 보증기간이 만료되면 재설정하여야 한다. 6권 해석은 재설정 안 해도 되고 다시 업무를 재개하기 전까지만 재설정하면 된다라는 취지인데 시험에 나온 적 없으니까 너무 심려치 마시라고 2번 지문은 명문 규정도 없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6권 해석입니다. 3번 휴업 기간 중에는 사무소는 유지하지 않아도 되며 간판을 철거해도 된다. 예, 여기에 대해서도 명문 규정은 없습니다. 근데 뭐 6권 해석은 휴업 기간 중에도 개업공개사니까 사무소를 유지해야 되고 사무소 유지 안 하면 등록 기준 미달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현실적으로는 휴업하는 사람도 거의 없죠. 사무소 문 닫아 놓고 월세 내면서 이렇게 사무소 유지하고 있을 이유가 없죠. 그래서 2번, 3번은 시험에 나온 적은 없는 지문이고요. 4번 휴업 중에도 재개 신고나 폐업 신고 할 수 있다. 네, 4번이 맞습니다. 휴업 6개월 한다 해놓고도 5개월 만에 재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휴업 기간 중에도 또 마음 바뀌어가지고 폐업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답이고요. 5번 폐업 신고가 수리된 후에도 중개업을 하게 됐다면 무등록 중개업자로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12번에 인장 등록 옳은 것은 했는데 등록 인장 변경 등록에는 신고서가 있고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즉시 처리된다 했는데 인장 등록 변경 등록 신고서 있습니다. 근데 수수료 납부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예, 그래서 1번이 맞고요. 2번 인장 등록, 변경 등록은 전자문서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하면서 인장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거지 해야 되는 건 아니죠. 뒤에 해도 됩니다. 뒤에 별도의 인장 등록 신고서에 의해서 해도 되고 등록 신청하면서 인장 등록할 수도 있고 소속공개사 고용 신고하면서 소속공개사 인장 등록할 수도 있습니다. 4번은 모두 인장 등록해야 된다 했는데 자격증 없는 사람은 할 필요 없습니다. 중개 업무를 못하니까 자격증 없는 임원은. 5번은 자격증리는 시도지사가 합니다. 등록관청이 아니고 시도지사. 그래서 12번에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3번 전속중개계약 옳은 것은 했는데 전속중개계약 시험에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되죠. 답은 2번입니다. 1번 전속중개계약은 임의규정입니다. 그래서 전속중개계약서 사용하지 않고 구두로 말로만 해도 효력은 유효합니다. 이거는 왜냐하면 요식 계약이 아니라 불요식 낙성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이 맞고요. 니언은 반드시 공개해야 된다 이 말 때문에 틀린 것으로 봤습니다. 비공개 요청한 정보는 공개하면 안 된다는 취지고요. 디귿에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한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되고요. 리얼에 임대차의 경우에만 취득 관련 조세, 중개보수 및 실비는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했는데 취득 관련 조세는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개보수 및 실비는 공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했는데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이죠. 임대차의 경우 공시지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리얼 틀렸고 미음 일반 중개계약서의 서식상 개업공개사의 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내용은 전속중개계약과 똑같다. 예, 전속중개계약서 서식이나 일반 중개계약서 표준 서식이나 1번, 2번 의뢰인과 개업공개사의 권리 의무만 다를 뿐 나머지는 똑같습니다. 내용이. 따라서 13번에 2번이 답이 되겠고요. 14번 정보망도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됩니다. 1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아니라 국토부 장관에게 신청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은 지정신청을 할 때 부가통신사업자 신고나 운영규정을 제정해 승인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다. 지정 후 3개월 이내에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승인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2번이 맞고요. 3번은 국토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게 아니라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가입 이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틀렸고 4번은 3개월이 아니라 1년 이내에 설치 운영하지 않는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5번은 거래가 완성된 때에는 거래정보사업자는 지체 없이 개업공개사에게 통보하는 게 아니라 개업공개사가 지체 없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통보를 합니다. 14번에 2번입니다.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대해서 시험에 한 문제 출제된다. 자, 그 다음에 15번 확인 설명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중개 의뢰받은 즉시 설명해야 된다. 중개 완성 전까지 설명하면 됩니다. 2번 개업공개사를 통해서 거래하는 경우 매수인은 목적물을 현장에서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다 했는데 이 규정 법조문에는 없습니다.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다 없다 규정은 없고요. 가급적이면 확인하는 게 바람직하겠죠. 근데 뭐 안 했다고 해서 공부로 다 확인할 수 있다면 현장 확인을 안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법조문에는 없습니다. 확인해야 될 의무가 있다 이런 말이. 현장에 안 가도 다 알 수 있는 거면 굳이 안 가도 상관없다는 이야기입니다. 3번 임대차의 경우에도 취득 관련 조세와 세율을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임대차의 경우에는 취득 관련 조세와 세율을 기재하지 않습니다. 확인 설명서 서식에. 그래서
3번이 맞습니다. 3번. 임대차의 경우에 도라고보다는 도보다는 는이 낫겠죠. 임대차의 경우에만 설명 안 하고 나머지는 다 취득 관련 조세 설명해야 되거든요. 임대차는 취득세를 내는 게 아니니까 굳이 설명할 필요 없습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설명할 필요 없다라고 돼 있지 않고 확인 설명서 서식에 기재를 하지 않는다고요. 그 시행령에는 설명하라고는 돼 있는데 시행규칙 서식에는 임대차인 경우 취득 관련 조세를 적는 난이 기재를 안 해도 된다고 돼 있습니다. 기재를 하지 않는다고 돼 있습니다. 어쨌든 여기서는 3번이 정답이고요. 4번 매매를 하는 경우 임대차 계약이 있다면 장기 수선 충당금의 처리 등을 확인할 필요가 없다 했는데 확인할 필요 있습니다. 장기 수선 충당금은 누가 내요? 임대인이 내야 되죠. 소유자가. 그래서 아파트 새 살다가 나갈 때 나중에 주인한테 받아 나갈 수 있잖아요. 장기 수선 충당금 낸 거. 그래서 뭐 가급적이면 확인 많이 하는 게 좋습니다. 확인할 필요가 없다. X고요. 5번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다면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함께 서명 및 날인을 해야 된다 했는데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다고 모두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당의 업무를 수행한 그 업무를 수행한 소속공인중개사만 서명 및 날인하면 됩니다. 소속공인중개사가 사무소에 10명 있다고 10명 다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16번 손해배상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죠. 틀린 것은 했는데 1번이 정답입니다. 공제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공제계약 당시에 공제사고의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어야 된다.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암보험 가입하려면 암이 걸려 있지 않아야 된다고요. 암 걸려 있는 사람 암보험 가입 못하죠. 손해가 이미 확정되어 있으면 보험 가입 못해요. 아직 확정 보험이라는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미래의 위험을 방지하는 거니까 사망한 사람이 사망보험 가입 못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암 걸린 사람이 암보험 가입 못하는 것과 1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사고 발생 여부가 확정되어 있지 않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보정설정을 신고하는 경우 보정보험증서, 공제증서, 공탁증서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예, 전자문서로 제출해도 되고요. 원래 원칙은 보정설정 신고를 해야 되는데 보정기관이 보정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한 경우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3번에 개업공개사에 의한 손해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당시의 보정기관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4번 지역농협의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 보정 설정을 해야 되고요. 5번 보장 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으면 과태료, 보정 설정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맞죠? 보장 금액을 설명하지 않거나 보증 관계 증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7번 금지 행위로 연결된 것은 했는데 기업의 개업공개사가 인터넷이나 신문을 보고 직접 부동산을 매수하는 행위. 이는 금쟁이 아니죠. 의뢰인하고만 직접 거래 못하는 거지 의뢰인이 아닌 사람하고 거래하는 건 가능해요. 개업공개사도 신문에 매물 광고 나와 있는 거 보고 직접 사도 상관없죠. 의뢰인이 아니니까. 의뢰인하고만 하면 안 됩니다. 의뢰인이라는 건 뭐가 의뢰인이냐면 중개사무소 간판 보고 찾아온 손님이 의뢰인이에요. 그럼 친구하고 직접 거래하는 건 상관없어요. 의뢰인이 아니기 때문에. 개업공개사가 뭐 자식하고 매매하는 거 이런 거는 의뢰인이 아니기 때문에 금쟁이 아니라고요. 니은 한도를 초과한 당좌 수표가 사후에 부도 처리된 경우 예, 부도 처리돼도 초과 수수에 해당됩니다. 부도가 나서 현금하지 못해도 위반이고요. 초과해서 받았기 때문에 현금을 초과해서 받았다가 돌려주는 것도 위반이다. 그러나 초과해서 받기로 약속만 하고 실제 수령하지 않았다면 위반이 아니다. 미수범을 처벌한다는 규정은 없기 때문에 이것에 남편 명의의 부동산을 부인인 개업공개사가 의뢰인에게 매도하는 행위 예, 부부 별산자잖아요. 개업공개사 등과 의뢰인이 직접 거래만 안 될 뿐입니다. 남편 거
중개해도 됩니다. 리얼에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시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신설됐죠? 올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제가 개정된 거 프린트 내드렸는데 20가지가 있습니다.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한 개업공개사 등 안 되고요.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왕따시키는 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거 안 됩니다. 금지행위입니다. 그래서 17번의 답 3번이고요. 18번, 틀린 것은 했는데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 이행보장제도입니다. 1번, 예치권고제이기 때문에 거절할 수 있습니다. 강행규정이 아닙니다. 그 다음 2번, 공탁기관이나 한국자산관리공사, 공기업, 준정부기관은 예치명의자나 예치기관은 아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치명의자는 개공은 신체보전 이렇게 암기를 했죠. 맞고요. 3번, 계약금 등을 개업공개사의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서를 거래 당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이거는 뭐 조금 말장난인데요. 예, 계약금 등을 거래 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미리 이거는 좀 미리 이제 미리 수령하려는 경우에 거래 당사자에게 제공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는 조금 말이 매끄럽진 않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게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예치할 때에는 따로 보증보험 공제 공탁을 가입할 필요가 없는데 개업 공인중개사 이름으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개업 공인중개사가 찾아가 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찾아가면 책임지겠다는 보증보험 공제 또는 공탁을 가입해야 되죠. 18번에 답은 3번인데 계약금 등을 개업공개사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에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서를 거래 당사자에게 제공해야 된다. 원칙적으로는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게 제가 출제를 하지 않아가지고 이 부분은 지금 명확하게 좀 그 설명드리기는 어려운데 그 해설에는 보니까 그 계약금 등을 거래 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런 말이 들어가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땐 조금 매끄럽진 않은 지문 같아요. 어쨌든 실제 시험에 이렇게 똑같이는 절대 출제 안 되니까 그 취지만 이해하시면 될 겁니다. 4번, 계약금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개업공개사와 달리 자기 소유의 예치금과 분리하여 관리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것 4번도 시험에 나온 적은 없어요. 이렇게까지. 개업공개사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자기의 예치금과 분리해서 관리해야 된다. 이렇게까지만 시험에 나왔어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면 명의자가 7명이라고요. 개공은 신체보전. 이게 모의고사는 점수 안 나오게 하려고 일부러 틀리보라고 고통받아야 나중에 시험에 합격할 확률이 높다 보니까 좀 말장난이 심한 편이에요. 개업공개사,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은행, 신탁업자, 최신관서,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회사, 계약이행관리 전문회사인데 개업공개사 이름으로 예치하는 경우에만 자신의 예치금과 계약금 등을 분리해서 관리해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 5번,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의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인출해도 업무정지 받는 것은 아니다. 개업공개사 이름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의 동의 없이 예치된 계약금 등을 인출하면 안 되죠. 그 인출하면 그 밖에 이법 또는 이법에 의한 명령 위반으로 업무정지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업공개사 이름으로 예치 안 하고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예치했다면 뭐 이런 업무정지
당연히 받을 이유가 없겠죠. 개업공개사가 아닌 사람이니까. 뭐 이렇게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18번과 같이. 어쨌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이게 강행 규정이 아니고 임의 규정이다. 그다음에 권고할 수 있다고요. 그다음에 예치 명의자 7명, 예치 기관 3명, 반환 보증서 발행 기관 2명. 그리고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뿐만 아니라 계약금 중도금 잔금도 포함된다. 이것만 암기하면 됩니다. 그 우리 암기 프린터는 20번에 있나요? 거기 16번에 있네요. 암기 프린터 맨 밑에 16번에 보면 계약금 등 그리고 예치 명의자, 예치 기관, 반환 보증서 발행 기관 요것만 암기하면 된다고요. 시험에는 2년에 한 번 정도 출제됐습니다.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제도. 19번 중개 보수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국토교통부령에서 정하고 있는 보수의 한도는 쌍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한도이다. 일방 한쪽에 받을 수 있는 한도입니다. 최대 0.9%가 양쪽에 다 받으면 1.8%입니다. 그래서 틀렸고 2번 주택의 임대차 등은 0.9%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한다 했는데 임대차는 0.8%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그래서 틀렸고 3번 주택 외의 경우에도 매매, 교환, 임대차 등으로 구분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했는데 주택 외는 모두 0.9입니다. 모두 0.9입니다. 매매든 임대차든. 물론 그런데 주택 외라도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입니다.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취지가 뭐냐면 주택 외의 경우 모두 임대차도 0.9 범위 내에서 당사자 협의라는 뜻입니다. 4번 중개 의뢰인이 개업공개사가 소개한 상대방이 아닌 제3의 인물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개업공개사는 중개보수를 청구할 수 없다. 예, 맞습니다. 개업공개사가 소개한 사람이 아닌데요. 뭐 다른 사람하고 계약했으면 중개보수 못 받죠. 4번이 답이고요. 5번 실비의 한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다. 실비는 시도조례로 정합니다. 실비에 대해서는 국토부령이 정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고요. 20번 20번 요것까지 20번까지만 하고 쉬어요. 그것만 하고. 개업 공인중개사 갑은 매도인 A와 매수인 B의 주택 매매 계약을 1억 원에 체결하도록 중개하였다. B와 C와의 보증금 500만 원, 차임이 30만 원, 계약기간 2년. 계약기간은 볼 필요 없죠.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개업공개사가 B에게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는 얼마인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동일한 취지가 뭐냐면 취지만 이해하면 돼요. 동일한 중개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하죠. 근데 지금 이거는 동일 세 번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A, B, C, C가 있잖아요. C. 그래서 동일 당사자가 아니니까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 따로따로 받을 수 있다는 취지예요. 문제의 취지가. 그래서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가 얼마입니까? 매매 1억 원이니까 1억 원인데 요율이 0.5%라고 돼 있죠. 밑에 50만 원이고요.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가. 그 다음에 임대차에 대한 중개보수는 요율이 얼마라고 돼 있어요. 임대차인 경우에는 0.5, 한도액 20만 원이네요. 그 임대차는 보증금 500에 월차임 30이면 그대로 5천만 원이죠. 5천만 원? 5천만 원이고 500만 원이구나. 500만 원 더하기 30만 원 하면은 37은 21, 70이야 되네. 곱하기 70이야 되죠. 그죠? 5천만 원 미만이니까 곱하기 70 하면 37은 21, 2100만 원 더하기 500만 원 하면 2600만 원. 2600만 원에 0.5% 하면 2, 5, 10, 1, 6, 12, 와, 5, 6, 30. 13만 원이죠. 13만 원.
50만 원 더하기 13만 원 하면 63만 원. 2번이 답입니다. 2번. 이 계산하는 거는 계산기 가져갈 수 있고요. 어쨌든 출제의 취지가 동일한 중개상물에 대하여 동일 당사자 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한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매매에 대한 거래 금액만을 적용받는다. 근데 지금 이거는 A, B, C 세 명이잖아요. B가 C한테 세를 놓는 게 아니고 만약에 A한테 세를 놨다면 50만 원이 답이 되겠죠. 예,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